아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화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아빠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시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빠의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아빠 아버지를 묵상하며 이 찬양을 드릴 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시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귀한 사실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To be pleasing you,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아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묵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경험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남자 5천명,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 다 포함하면 만명 이상 한꺼번에 먹이셨던 그 장면.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병이어라고 하냐면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여러 개에 나오는 것이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만 나오는 면. 요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서가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은 직접 본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체험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복음서에다가 더 추가하는 그런 복음서라고, 사도 요한의 특별한 관점을
거기에다가 추가하는 그런 복음서로 저는 이해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해 주는 이 사건을 어떻게 더해 줍니까? 어떤 디테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병이여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보잘 것 없습니다. 별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 조그만 한 아이의 도시락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막 이렇게 큰 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큰 빵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떡 한 다섯 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주먹밥 한 다섯 개에다가 거기에다 물고기 한 두 마리? 멸치 두 마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앉게 하시고 그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는 엄청나게 큰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고 많이 남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냐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거둔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네, 충분히 먹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먹을 만큼 충분히 있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였습니다. 잔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의미하는 이 잔치의 모습입니다. 누구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왕 자리를 접어두시고 주님은 산으로 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어느 정도의 배경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포커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서 나왔을 때는 안드레가 막 찾아다니다가 이 아이의 그 도시락을 보고 아 그거 좀 내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의 앞에서 이게 진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누구 코에 발리겠습니까? 얘기했으니 안드레가 일부러 이 아이의 점심을 찾아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친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메시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받은 것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올바른 반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 주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 아무리 작아도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바쳤을 때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래도 바쳤을 때 주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런 반응이 맞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진짜 많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분이라면은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all in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기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Alright?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러면 올바른 반응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 싫어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나라의 육신적인 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진짜 배불리 먹고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세상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신 것이죠. 즉 사탄이 이 많은 무리를 통해 또 한 번 똑같은 그런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많은 왕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offer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보여드린다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바다 위에 방황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다 위에 걸어서 나아가실 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연을, 바로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니, 이 말 자체가 헬라어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기 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 내니 I am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육신적인 음식을 베푸는 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여긴다면은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다음에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 때는 이 떡을 먹인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면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떡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이 되시러 오신 것입니다. 떡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생의 떡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많이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전에 함께 배웠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만족을 찾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먹고 마시게끔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